최근 한국방산 하면 꼬리표처럼 뒤따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아시다시피 폴란드 대규모 무기 수출 이후였습니다. 해외군 3매체부터 밀리터리만 야들까지 모두 입을 모아 비정상적인 속도라며 혀를 내두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세계 최강 미국 방산의 부진입니다. 현재 미국은 방산 분야에서 터져나온 연이은 실책으로 과거에 비해 무기 체계를 최신화하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의 미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은 한국을 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물론 현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 방산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발전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격차는 아직 수십 년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하지만 현재 특이점을 지나 가파른 성장 곡선에 올라탄 한국 방산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FA-50 경공격기에 폴란드 초도 물량 인도 일정이 공개되자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했죠. 카이가 밝힌 폴란드 초도 물량은 8월 2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12대가 모두 인도될 예정이라는데요. 지난해 7월 폴란드가 FA-50 도입 총괄합의에 서명한 지 고작 1년 만에 납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접한 록히드 마틴 측에서조차 아무리 급하다 해도 2020년 후반은 되어야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하다고 난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이 어느새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을 상대로도 비교 우위를 가져올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그 시점이 조금 더 당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산기술 혁신을 주도해왔던 자국 내 방위 산업체들의 부진 때문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잉은 미국이 당면한 가장 거대한 골칫거리입니다. 보잉은 나름 민항기 시장의 거대한 축으로 에어버스와 함께 세계 민항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망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지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제조 결함으로 인한 추락 사고를 몇 번 겪더니 거기서부터 굴러간 스노우볼로 4년째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대란, 이로 인한 납기 지연, 거기다가 판매 전략의 실수까지 겹치면서 보잉의 주가는 어느새 반토막이 났고 슬슬 재기의 가능성조차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보잉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일환이 바로 TX 프로그램이었죠. T7A 레드호크가 한국의 T50을 꺾었던 바로 그 프로그램 말입니다. 이 사업은 일종의 짜고치기였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모두 미국 내 방산업체와 컨소시엄을 체결한 상태로 참가했습니다. 한국의 카이 역시 록히드 마틴과 함께 사업에 참여했었죠. 미군은 사실상 자국 내 방산업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보잉은 경영학 카일로를 꺾고 있었고 미군은 정치권의 압력으로 보잉을 도울 것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보잉 역시 필사적이었습니다. 사원이 걸린 사업에서 절대로 패배할 수 없었기에 무리수를 뒀는데요. 총사업비 163억 달러에 56%밖에 안 되는 92억 달러를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당시 T7A의 실물은 없었습니다. 반값만으로 개발이 가능할지는 그냥 미뤄두고 아무튼 도장을 찍지 않으면 망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미군은 이 도박에 속아줬습니다. 보잉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뒷이야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파국이었죠. 내부 폭로에 의하면 보잉이 개발 지연으로 입은 손실은 11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정도죠. 이 꼴을 보고 있던 미군도 결국 인내심이 다했습니다. 아무리 자국 방산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로 인해서 노후화된 훈련기들이 귀중한 파일럿 인력을 실제로 죽이고 있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한국과 록히드 마틴의 T-50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반응도 많이 나왔는데요. 사업 당시 전현직 공군 파일럿들이 T-50을 직접 탑승해보고 성능을 극찬했던 점을 예시로 들며 미군은 다름 아닌 파일럿들 목소리를 들었어야 했다며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소 짓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죠. TX 프로그램에서도 T7A의 가장 강력한 상대는 T-50이었습니다. 그런 T-50이 지금은 블록20 업그레이드가 확정되어 F-16과도 어깨를 견주는 성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보잉을 등진다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다 싶은 대한민국은 아예 보란 듯이 품질 검사까지 마친 폴란드용 FA-50을 공개해버리면서 압도적인 수준 차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FA-50 블록10 경공격기급 사양을 갖춘 폴란드 수출용 FA-50GF입니다. FA-50GF는 개파일러의 줄임말로 문자 그대로 공백을 메꾼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FA-50GF는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완벽한 타이밍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덕에 폴란드는 아무 걱정 없이 MiG-19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FA-50GF 초도 물량은 사실 방사청과 카이가 맺은 계약에 따라 생산이 예정되어 있던 TA-50 블록2 전환훈련기를 일부 개량한 기종입니다. 이 물량이 8월에 폴란드로 우선 인도되는 셈인데요. 더군다나 TA-50 블록2는 개발 이후 FA-50과 생산라인을 일원화한 덕분에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T-50, TA-50, FA-50을 모두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종 전환과 개량에 소모되는 시간을 대폭 감축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외에도 대한민국 하이만이 보유한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와 자동 조립 장치 FASS 등 독자적인 자동화 설비도 전투기 제작 기간을 극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진화하는 전투기를 모토로 삼은 만큼 FA-50의 계보는 상당히 복잡한 편이지만 그 뿌리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운영기 T-50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A-50 계열 전투기는 외형으로는 거의 구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합니다. 실제로 FA-50GF 동체는 TA-50, FA-50과 동일한 전장 13.1m, 전폭 9.4m, 전고 4.9m로 상당히 날렵한 인상인데요. 주 무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TA-50 블록2를 기반으로 한 만큼 GD A-50 20mm 기관포, AGM-65 매버릭 공대지 유도미사일, JDAM 유도폭탄 등 폭넓은 무기체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면 굳이 FA-50GF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을 리 없죠. FA-50GF는 FA-50 블록10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일명 ATP를 추가로 탑재했는데요. ATP는 목표물의 식별과 자동 추적, 정밀 유도 무기의 유도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입니다. 이 ATP 덕분에 FA-50GF는 GPS 기반 공대지 유도 폭탄인 JDAM보다 더욱 정밀한 GBU-12 페이드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ATP는 레이저 조사를 통한 정밀한 투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야간 표적 식별 장비와 비교했을 때 최소 2배 이상의 거리에서 최대 5배의 해상도로 표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FA-50GF는 목표를 타격한 후 표적의 상태를 확인하는 BDA 절차에서도 굳이 저공 비행을 하며 위험에 노출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고 임무의 정확성은 물론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계약한 FA-50 물량은 총 48대로 12대의 FA-50GF는 그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선봉대에 불과합니다. 폴란드의 하늘을 수호할 진짜 본대는 바로 2025년부터 36대 인도가 계획되어 있는 FA-50PL입니다. FA-50PL부터는 지상화력 지원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제공권 확보에도 투입될 수 있는 스펙인데요. 경공격기로서의 FA-50은 주임무가 지상표적 타격이기 때문에 헌치력은 좋아도 리치가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체가 작은 탓에 항속거리가 짧고 상대적으로 공대공 능력이 부족한데요. 물론 대한민국처럼 하이 미들로 로우믹스 체제를 운용하며 하이엔드급 전투기를 다수 보유한 국가라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폴란드처럼 KF-21, F-35 수준의 고성능 전투기가 부족하다면 FA-50이 다방면에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고성능 항공기의 업무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FA-50PL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FA-50 블록20의 성능을 갖출 예정인데요. 우선 가장 큰 개량 포인트는 기존 444km였던 전투행동 반경 확장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FA-50PL에는 현재 150갤런 수준의 외부 연료 탱크보다 2배가량 증가한 300갤런, 1135리터의 외부 연료 탱크가 장착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그동안 없었던 공중급유 장치가 추가되는데요. 심지어 소형기에 적합한 프로브 핸드로그 방식의 공중급유 시스템으로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 번에 복수의 FA-50PL에 동시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FA-50PL부터는 AESA 레이더가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기계식 레이더를 운용한 탓에 지상과 공중 표적을 동시에 탐색할 수 없었지만 AESA 레이더가 장착되면서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난 것입니다.
게다가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이전까지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한 최소한의 자체 방어만 가능했던 FA-50이 AIM-120 암남 공대공 미사일 등 중거리 무장체계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BVR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FA-50PL은 외견만 비슷할 뿐 FA-50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기로 재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또한 FA-50PL을 계기로 FA-50 블록 20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특히 1998년 IMF 사태로 전술기 교체 시점이 다소 늦어진 우리 공군의 입장에서 FA-50 블록 20은 KF-21 보라매가 전력화되는 2032년 전까지 발생한 전력 공백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최선의 대체 수단입니다. 이처럼 20년 전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을 입증한 T-50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현재 한국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기술력으로 세계 방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은 한국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단초로 활용될 텐데요. 이 기세면 한국이 몇몇 분야에서 미국과 동등하거나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도 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때를 기회 삼아 조만간 자주국방을 향해 진심으로 임해왔던 한국이 이제 유럽을 넘어 미국 시장에서도 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